바나나 칩! 바다 낚시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셔요. 네. 커피 사러 왔고요. 커피 하러 왔습니까? 네, 저는 차 있습니다. 다녀오세요. 아메리카노 샀고요. 네, 커피 샀습니다. 뭐 안 올라갔겠지만 이제 비디오 안 흔들릴 거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산 거는 비디오 안 흔들리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삼각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테이블라이저가 아니라 정말 삼각대였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내리실 때 생각 좀만 해주세요. 이것도 조금 흔들리는 거 방지해 주기는 하는 거. 난 녹지 않았어. 맛있다 이거. 마스크를 먹으면 어떻게 코로나 걸려? 아니야. 안 쓴 것보다 더 위험할 걸 그게. 아이폰 8 얼마나 잘 찍히는데. 맞아요. 화질도 좋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팅 애플리케이션 10불 주고 샀고. 맞아. 아빠 윷놀이로 딴 돈 다 잃을 준비 됐어? 큰 거야 말이야 아니면 맞아, 첫 핏이야 뭐 알아서 해. 최고 큰 걸로 하자. 그 큰 거는 근데 애매해. 아, 줄자 있어. 제일 긴 거. 긴 거 그래 긴 거. 길이 최고 긴 거 그 대신 먹을 수 있는 애로 지금 딱 결정하는 거야. 처음 잡는 사람 10불씩 그리고 최고 긴 거 잡는 사람 10불씩 20불 그거는 20불. 그게 20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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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그럼 다 이기면은 본인이 확률이 50%네. 그 대신 리스크가 두 배잖아. 우리는 거는 돈이 60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리고 엄마가 지금 오늘 계시니까 심판으로다가 그러면 심판한테 결정을 딱 내키는 심판이 네네 심판장님. 아이 됐어요. 계란. 됐어요. 고백하신다고 아, 받아주시나요 여자 이유? 별거 아니지만 넣어두세요. 생선 아니어도. 누가 처음 잡는 건 아무거나. 생선 아니어도 1등. 아니 생선 아니어도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불가사리 잡히면은. 아니야 생선. 어쨌든 피쉬를 해야 돼. 피쉬 오케이. 가오리는 어떻게? 가오리는 괜찮아? 가오리도 피쉬지. 피쉬지 그것도. 기타를 메고 가지 보통은. 기타. 아, 진짜 옛날이다. 기타들을 거의 쳤어 내 친구들은. 그러니까 기타를 다 치고 나도 기타를 칠 줄 아니까. 요즘은 쪼개 껍질. 이거야.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다 되니까 핸드폰에 스피커 꽂고 다니면 돼. 블루투스로. 웬일이니? 이 저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그랬네. 저번에 우리도 그래서 돈 안 냈잖아. 그랬나? 어. 자기 똑같은 소리 했어 오빠랑. 뭐 얘네가 돈 주는 거 없앴네. 코로나 때문에 없앴나? 그랬어. 아, 그 샌디포인트가 거기 3불인가 내는데 입장료. 아니 거기도 그렇지만 여기 다이도 먹어야 돼. 다이도? 네. 우리 낚시 갔을 때 어 이거 어머 없앴네 진짜 없앴네. 우와. 이제부터 바다다. 바다로 떠나자. 잘 그렇게 들고 있으면 얘는 스피드건인 줄 알겠다. 자, 낚시터에 도착했고요. 원래 저기에서 낚시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여기 돌바닥 많은 곳 제거 일단 던져놨고요. 저쪽에 비 오고 있고 어머니는 카메라 나오는 걸 싫어하시니까 발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늘 주인공 원유 씨. 낚시 경력 몇 년 되셨어요?
4주? 어, 꽤 오래 하셨네. 그래서 뭐 좀 잡았어요? 예, 폼을 봐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자, 그럼 다음 인터뷰 여기 놀탱이. 놀탱이 뭐 좀 잡으셨어요? 돌고래 두 마리 잡았어요. 아, 돌고래도 잡으셨어. 어, 낚싯대가 어떻게 용케 안 부러졌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김태공 씨 뭐 좀 잡으셨습니까? 아, 치키토 잡으셨어요. 목표는 오늘 몇 센치짜리 잡으실 거죠? 5자? 50cm? 예, 오늘 회먹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아가씨 지금 돌에 걸려가지고 추 하나 끊어먹었고요. 네, 풀어주고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자, 양원유씨, 양태공씨 지금 잡으신 게 미국 조기예요. 미국 조기 아주 좋아요. 와, 대박이다. 갑자기 잡혔어. 얘 정도면 먹어도 되겠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 와, 대박. 개를 잡았어. 야, 이거 비닐 장갑은 많지. 왜요? 어떤 언어 이거? 그니까 비닐 장갑 다 자르겠다 얘가. 아이스박스라면. 와, 대박 신기. 그래, 그럼 놔줄까? 놔주세요. 오빠 조심하세요. 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와, 개를 낚은 거였어. 오빠! 어떻게 해요? 아니, 어쩌라고. 그러니까 개를 이렇게. 죽었나? 아니, 아직 거품 뽑는데. 오오오오. 개 그냥 여기다 놔. 그래도 돼요? 응. 거품 문다. 블루크랩이에요, 블루크랩. 여기요. 어, 이거 이쪽 먹어. 내려두면 안 도망가겠지. 오케이. 저희가 낚시를 일찍 접고 오게 됐는데요, 지금 저쪽 이렇게 반대편에는 하늘 색깔도 이쁘고 구름도 그냥 너무 멋지게 노을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지금 태풍이 오는 것 같아서 태풍을 피하느라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기 낚시 못하는 민킴 보이네요. 아니? 형 근데 본 거는 정크푸드만 골랐대? 종종 가다 저희가 지금 메릴랜드라 가지고 없지만 버지니아에서는 이런 데 오면은 컵라면 같은 게 쫙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핫바처럼 뭐 치킨 샌드위치나 핫도그. 우리 나가 있자 그럼. 응. Have a good night, guys. 네, 벌써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계속 찍으려다가 낚시하는데 바람이 막 강풍이 막 미친듯이 불어가지고 의자 다 날아가고 그래서 찍지도 못했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는 길에 파파이스 사가지고 집에 와서 오는 길에 막 사가지고. 한국에 파파이스가 있어요? 아, 없어. 파파이스 약간 KFC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시간은 10시 21분. 낚시터에 한 5시쯤 도착했나? 그치? 그래서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하고. 아, 집 동네 도착했을 때 9시 치킨 픽업하고 먹고 이제 떠나니까 10시 20분. 와, 피곤하기는 하다. 그래도 오늘 재밌었어. 그치? 물고기 잡고 블루크랩도 잡고. 아, 개 잡은 게 대박이었지. 진짜 대박이었지. 그게 컸어. 그러니까 엄청 컸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굴리는지. 그거 진짜 오늘 가져왔으면 라면에다 넣고. 맞아, 그랬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소금물에다가 담가두면은 지가 이때까지 먹었던 그 쓰레기나 이런 걸 뱉어내. 아, 조개도 그래가지고 소금물에 넣어놓는 게 모래를 뱉어내서. 맞아, 개도 맞아. 비슷한 논리야. 신기하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에 갑니다. 이제 씻고 집에서 쉬어야지. 오늘 바다 낚시 끝. 하나 둘 셋 끝.